지금 왜 자르는 거예요? 아, 이거 에어포트가 3cm인데 60cm로 늘리려고 하는데 밑에 맞는 그 아, 뚜껑이 없어서. 네. 쭉 밀어 넣으면 되지. 가위가 별로구나. 네, 잘 안 돼서. 그렇게 해서 에어포트를 그 화분을 크게 이용한다는 얘기구나. 아, 네. 이거를 이제 물 배수구 역할로 밑바탕 이용해서.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. 네네. 알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연구비가 없다 보니까 슬퍼. 연구비가 없다니. 어쨌든 육종은 계속해야 되겠고, 있는 자재를 가지고 이제 대형 화분은 살 수가 없고 해가지고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어포트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밑바탕은 방금 이렇게 자른 것을 이용을 해서 밑바탕을 이제 흙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래 받쳐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수국들이 대형으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심어 준 거죠. 지금 드리퍼를 지금 세 개씩이나 꼽아놨구나. 지금 얘가 지금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관심 가졌던 친구인데 종간 교잡종이죠. 아직 지금 몇 년째야? 19년도부터 나와가지고 19, 20, 21, 22, 23, 24, 한 4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꽃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야, 지금 저 여기에는 지금 올해 지금 세종수목원에 지금 장미 전시한다고 좀 이렇게 겨울철에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밖으로 지금 꺼내놨네요. 근데 지금 상태가 모르겠어요. 또 이게 그 줄기 마름병이 지금 얼마 버렸는지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불안한데, 괜찮기를 바랍니다. 네. 아무튼, 아프고 죽으면 큰일이에요. 예, 이상. 오래간만에 또 에어포트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